하드를 이렇게 바꿔가시면서 정말 필요할 때는 그 하드를 그냥 껴가지고 읽어드려서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편리해요. 모노아이 TV. 안녕하세요, 모노아이 TV입니다. 오늘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냐면 데이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하드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일반적인 사용자들께서 컴퓨터를 쓰실 때는 하드가 부족한 경우를 많이 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뭐 적어도 1테라 이상, 뭐 많게는 뭐 한 4테라 정도 되는 하드도 사용을 하실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뭐 사진이나 뭐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이나 뭐 문서들을 아무리 저장을 해도 그 용량을 가득 채우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하지만 요즘에 이제 유튜버로서 활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또 뭐 영화 같은 거를 다운받아가지고 저장하셔가지고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네. 데이터들 중에 가장 용량이 큰 데이터를 차지하는 분야가 바로 영상이에요. 이 영상 데이터들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고용량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로 하드를 채우다 보면 뭐 1테라 하드라도 금세 차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유튜버를 하게 되면 기존에 제가 만들어서 업로드를 했던 영상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들이 수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 그러니까 편집이 되지 않은 영상들까지 다 저장을 해놔야 되거든요. 이러다 보면 그 이전 소스라 그래서 이걸 버릴 수가 없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나요. 저장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예전 것은 혹시 모르긴 하지만 그냥 버릴 것이냐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데이터를 가장 저비용으로 또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이게 특별한 방법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현실적으로 지금 현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을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같이 살펴볼까요? 우선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매체를 대략적으로 살펴보죠. 요즘은 자주 사용하진 않지만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데이터 용량 대비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저장을 할 수 있었던 매체가 바로 DVD예요. 요즘엔 한 장당 140원 정도로 온라인에서 구매를 할 수 있더라고요. 140원짜리 공 DVD 한 장이 4.7기가를 저장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꽤 저렴한 편이죠. 하지만 저장할 때 별도의 버닝 과정이라는 걸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용이 불편하고 느리다는 단점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대부분 사용하고 계시는 HDD, 즉 하드디스크가 있죠. 현실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저장 매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500기가에 4만원대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온라인에서죠. 초저가 브랜드의 경우에는 1테라에 4만원 정도로 구매 가능한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뭐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어떤 하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HDD보다 더 빠르고 더 안정적인 저장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SSD인데 장점이 아주 많은 매체이긴 하지만 가격이 비싼 편이에요. 아무리 저렴한 브랜드로 구입을 해도 128기가 기준에 2만원 이상은 줘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DVD는 1기가를 저장하는데 29.7원, 대략 30원이 들고요. 반면에 HDD는 1기가를 저장하는데 대략 80원이 들어요. DVD보다는 비싸죠. 두 배 이상 합니다. 마지막으로 SSD는 1기가를 저장하는데 대략 156원이 들어요. 어마어마한 가격이죠. HDD에 비해서도 거의 두 배 가량의 비용이 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소개한 순서대로 비용이 점점 많이 드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물론 HDD나 SSD는 어떤 용량을 구입하느냐에 따라서 또는 브랜드에 따라서 가격 변동성이 조금은 있는 편이에요. 하지만 어떤 조건에서 비교를 하셔도 대부분 데이터 저장 비용에 대한 순위는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DVD가 가장 싸고 그 다음 HDD가 그 다음 싸고 마지막으로 SSD가
가장 비싼 매체가 되는 거죠. 일단 SSD는 현 시점에서 장점이 많긴 하지만 사용하기에는 너무 고가의 매체이기 때문에 가성비로 봤을 때 이런 큰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매체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봐요. 그렇다면 가장 저렴한 DVD에 저장을 해야 되냐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DVD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용하기 불편한 매체 중 하나고 용량이 4.7기가 이상이 되는 영상 데이터를 일반적인 방식으로 바로 저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즘엔 잘 사용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진짜 이유는 비용이랍니다. 일단 DVD는 시장에 중고로 나와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 갑자기 중고 DVD 얘기를 꺼내냐고요? 앞으로 말씀드릴 게 중고 저장 매체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중고 HDD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2020년 현재 중고 HDD는 인터넷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500기가 용량을 9,900원 정도에 구입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1기가 저장 용량이 19.8원, 대략 20원이 됩니다. 아까 DVD에 저장하는 것이 30원이었으니까 10원이나 저렴한 거예요. 제가 왜 비용적으로 중고 HDD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드린지 이제 아시겠죠? 물론 중고 HDD에 대해서 안정성이나 불안감 같은 걸 가지신 분들도 충분히 계실 거예요. 저도 만약 제 PC에 붙박이 하도록 예를 들면 C드라이브죠. C드라이브로 사용해야 된다면 결코 중고 하드는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왜 중고 HDD를 추천하냐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나간 영상이나 대용량 데이터를 반복해서 썼다 지웠다 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결론적으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튜브를 하신다거나 영상을 다루시는 시청자분이 계신다면 백업용 저장 장치로 중고 HDD를 생각해 보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여드리자면 제가 이렇게 500기가짜리 하드를 이렇게 중고로 구매를 했고요. 지금 이 하드를 또 뺐다 켰다 하기 귀찮으니까 하드 도킹 스테이션, HDD 도킹 스테이션이라는 건데 여기다가 그냥 하드를 그냥 꽂으면 돼요. 그냥 USB에 연결하시면 이게 외장 하드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런 제품 하나 구입하셔서 하드를 이렇게 바꿔 가시면서 정말 필요할 때는 그 하드를 그냥 껴가지고 읽어드려서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편리해요. 이렇게 하드를 여러 개 구입하다 보면 500기가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엔 또 아마 꽤 쌓일 거예요. 얘를 또 보관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프린터로 이걸 꽂고 있어요. 특별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드를 꽂을 수 있는 이런 저장 스탠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어서 이게 출력이 다 되면 지금 사용하지 않는 하드들은 여기에 꽂아서 보관을 하려고 합니다. 외장 하드를 이렇게 꽂아 놓고 이제 쌓이면 점점 늘어나겠죠. 늘어나면 꽂아서 한쪽에다 놔두면 충분히 보관을 하고 또 사용하기도 편하게 될 것 같아요. 오늘은 큰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성비가 높은 저장 장치를 추천을 한번 해드려 봤고요. 정말 비용적인 면으로나 관리하는 면으로나 중고 HDD를 구매하셔서 이렇게 저장하시면 지난 데이터들 버리지 않고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언제나 그렇듯이 오늘도 기쁨 넘치는 하루 되세요. 안녕. Monolight TV.